Ai, cansou.아니, 아무리 내 의뢰인이지만 여기 절로 나오드라니까. 아, 내가 그런 자식을 위해서 꼭 변론을 해야 돼? 아유, 아는 사람 소개만 안 했었어도 그런 말은 맞지도 않았어.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. 내 양심에 걸려서. 아유, 말이 좋아 변호사지. 진짜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. 생각해보니 정미 씨는 나랑 키스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. 첫 키스도 내가 먼저 했고 두 번째도 내가 먼저. 정미 씨는 웬만해서 먼저 키스하자고 안 한다. 바람둥이가 스킨십을 싫어할 리는 없고. 혹시 나한테서 입냄새 나나? 어? GPD처럼. 누나 씨. 아니, 아까부터 뭘 그렇게 멍하게 무슨 생각해? 어? 에이, 뭐야. 그거 생각하고 있었구나. 아무튼 그거 되게 좋아해. 뭐야, 사람 무한하게. 아니, 그게 그런 말이 있거든. 그 험담한 직후엔 키스하지 마라. 나쁜 화제를 올린 입술은 맛도 쓰다. 그래서. 알았어. 남의 욕 하지 말란 말이지? 은근히 바른 생활 아가씨야. 아, 답답하다. 그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? 자식도 아닌 조카를 지금까지 애써 키웠는데 막판에 나 같은 애가 채가면 내가 이모라도 싫겠지. 아니, 내가 뭐 어디가 어때서? 나이 적당해. 몸매 아담해. 뭐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. 내가 사랑하는 현우 씨랑 헤어지라는데 무슨 기회고 나발이야. 아, 몰라 몰라. 아, 몰라 몰라. 내 입에서 입냄새 나냐? 아, 왜 이래 미쳤냐고 진짜. 안 나. 아, 왜 이래 진짜. 다행이다. 너 혹시 어제 그 일 때문에 그러냐? 신경 쓰지 말라니까 왜 그래. 어떻게 신경을 안 써. 남자가 여자한테 키스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건 그 여자한테서 섹시함이나 여성적인 매력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건데. 그건 그렇지만 아예 그래도 네가 안 섹시하면 세상에 어떤 여자 섹시하냐? 그거야 네 생각이고 남자들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. 야, 뭐하게. 옛날 남자들한테 전화하고 그런 거 아니지? 야, 혹시 뭐 네가 매력이 있나 없나 막 그런 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? 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야, 이거 병이야, 너. 이거 편집증이야, 편집증. 아, 이거 왜 이래. 야, 전화하지 마. 여보세요? 전화. 이해되는 건 이해되는 거고. 그렇다고 현우 씨랑 헤어져? 현우 씨. 어, 자기야. 사랑해. 나도. 어, 닭살, 닭살. 공과 사는 좀 구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아유. 예, 부장님. 예, 지금요? 아, 예, 알겠습니다. 나 사무실 좀 갔다 올게. 이따 다녀오세요. 네. 여기를 왜 안 받아? 누구야? 현우 씨 이모? 받아봐. 지금 되졌냐? 여답지 않게 왜 그래? 만나자는 걸 거란 말이야. 그럼 만나면 되지. 무섭단 말이야. 얼마나 차갑고 냉랭한데. 만나면 뭐라고 그럴지 뻔하고. 야, 그렇다고 평생 안 볼 거야? 그런 거 아니지. 받아봐 빨리. 엽시. 끊어졌다. 가지. 언니 뭐해? 아이고. 자기야. 아이고, 이거 애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. 너는 좀 애도 없음 사이. 뭘 숨기는 거야? 어머나. 이거 언니가 재수 없는 거라고 버리라고 했던 거 아니야? 쉬.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. 알았지? 하기는 굳이 입단속 안 시켜도 돌아서면 까먹었지. 뭐?
이거는 뭐냐? 응? 이거? 뭔데? 스카프 하나 샀거든. 가을 멋쟁이한테는 필수품이잖아. 돈이 어디서 나서? 큰언니 신부름 갈 때마다 삥땅 친 돈으로. 네가 학교 때부터 그쪽으로 도통은 했지. 응? 아이고, 이건 꽃이 왜 안 피나? 글쎄. 응? 아이고, 저. 우리가 숨겨놓은 거 본 거 아니야? 아니, 봤으면 그냥 저렇게 가겠어? 쓰레빠 날라왔겠지. 그럼 왜 웃는 거지? 기분 나쁘게? 그러게. 기분 나쁘기보다는 무서웠어. 최대리. 나야. 뭐 나한테 전화한 거 없었지? 그리고 말이야. 저 우리 집에서 전화 오면은 자네 알지? 나 밖에 이제 외근 나갔다는 거. 어, 꼭 그렇게 해줘. 뭐 당분간 뭐 그래야지 뭐. 저 다름이 아니고 내가 저 미쓰리 통장에다가 내가 좀 돈을 붙여놨거든. 그 말이야. 내 월급 통장에 다시 좀 넣어줄래? 어, 그래. 그래, 고마워. 뭐 당분간이지 뭐. 어, 그래. 그래, 응. 왜? 또 전화 올까봐? 아, 그게 아니라 전화 온 거 뻔히 아는데 전화 안 하기도 그렇고 가뜩이나 눈밖에 난 것 같아서 찜찜한데. 그럼 전화 드려봐, 한번. 전화 드려서 만나면 내가 설득당할 것 같아서. 왜? 아, 자꾸만 이모님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런단 말이야. 뭐? 어떡하지? 어떡하긴 뭘 어떡해. 그럼 너도 설득당하지 않게 단방 돌릴 준비해야지.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더군요. 하물며 이모님께서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헤어질 것 같아요? 결국엔 결혼해요, 저희. 이렇게 반대하시다가 나중에 제 얼굴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세요? 좋아, 그거야. 먼저 기선을 제가 파는 거야. 좋았어, 그렇게 해. 전화해. 빨리 전화해. 예, 이모님이세요? 예, 저 미잔데요. 아까 전화하셨었죠? 제가 녹음 중이라서 못 받았습니다. 예? 아, 이따가요. 아, 예, 거기서 뵐게요. 아, 예. 진부해, 이거 너무 진부해. 뭐가?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다. 그런데 여자를 반대하는 이모가 있다. 그 이모가 만나자고 한다. 엄마가 이모로 바뀐 거 외에는 완전 통속 드라마 전개 아니야. 그러게. 그러면 이번에는 이모가 만나서 돈 던져주면서 헤어지라! 이럴 건가? 설마! 이거 상했네. 아, 큰 할머님이 얼른 상에 올리라 그럴 때 먹을 걸. 아, 이거 괜히 아끼다가 똥만 대고 이거 큰일 났네. 큰 할머니 나시면 또 불호령이 날 텐데. 제주도 중복이라 사기도 힘든 건데.